너무 맛있는 소시지. 마리자 아주머니는 소시지를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가 최고예요. 더 먹고 싶어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성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임금님은 코를 벌름벌름. 맛있는 냄새다. 무슨 냄새인지 빨리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곧 마리자 아주머니가 만든 소시지에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잔뜩 사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야. 하하하. 임금님은 마리자 아주머니의 소시지를 꿀꺽 삼켰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소시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임금님은 산더미 같은 소시지를 단숨에 먹어버렸습니다. 벌써 다 먹었나? 더 먹고 싶은데. 마리자 아주머니는 임금님의 주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소시지를 만듭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임금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엄마는 힘이 넘쳐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놀지 못하니까 재미없어. 아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더욱더 소시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계속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고 힘들었지만 돈이 잔뜩 생겼습니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번쩍번쩍한 아이들의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합니다. 얘들아, 모두 모여라. 엄마가 새 옷을 사왔단다. 우와, 멋지다. 고맙습니다, 엄마.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불편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으악,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못에 걸려 치마가 찢어져 버렸어. 이런 치마로는 웅덩이를 건널 수 없잖아.
좋은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마음껏 놀 수도 없잖아. 또 더럽히거나 찢어뜨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말이야. 난 예쁜 옷보다 엄마와 노는 게 더 좋아. 아, 저 새들은 좋겠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마리자 아주머니는 힘없이 언덕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옷만 사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좋은 옷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잊고 있었어. 마리자 아주머니는 맛있는 소시지와 함께 임금님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들 일을 걱정하는 마리자 아주머니의 편지를 읽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앞으로는 가끔씩만 맛있는 소시지를 성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너그러운 임금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도 아이들도 다시 전처럼 행복해졌습니다. 너무 맛있는 소시지. 마리자 아주머니는 소시지를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가 최고예요. 더 먹고 싶어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성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임금님은 코를 벌름벌름. 맛있는 냄새다. 무슨 냄새인지 빨리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곧 마리자 아주머니가 만든 소시지에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잔뜩 사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야. 하하하. 임금님은 마리자 아주머니의 소시지를 꿀꺽 삼켰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소시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임금님은 산더미 같은 소시지를 단숨에 먹어버렸습니다. 벌써 다 먹었나? 더 먹고 싶은데. 마리자 아주머니는 임금님의 주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소시지를 만듭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임금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엄마는 힘이 넘쳐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놀지 못하니까 재미없어. 아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더욱더 소시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계속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고 힘들었지만 돈이 잔뜩 생겼습니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번쩍번쩍한 아이들의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합니다. 얘들아, 모두 모여라. 엄마가 새 옷을 사왔단다. 우와, 멋지다. 고맙습니다, 엄마.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불편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으악!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못에 걸려 치마가 찢어져 버렸어. 이런 치마로는 웅덩이를 건널 수 없잖아. 엉엉. 좋은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마음껏 놀 수도 없잖아. 또 더럽히거나 찢어뜨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말이야. 난 예쁜 옷보다 엄마와 노는 게 더 좋아. 아, 저 새들은 좋겠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마리자 아주머니는 힘없이 언덕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옷만 사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좋은 옷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입고 있었어. 마리자 아주머니는 맛있는 소시지와 함께 임금님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들 일을 걱정하는 마리자 아주머니의 편지를 읽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앞으로는 가끔씩만 맛있는 소시지를 성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너그러운 임금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도 아이들도 다시 전처럼 행복해졌습니다. 너무 맛있는 소시지. 마리자 아주머니는 소시지를 아주 맛있게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가 최고예요. 더 먹고 싶어요, 엄마. 아이들은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소시지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동네 사람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성에서 마을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을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임금님은 코를 벌름벌름
맛있는 냄새다. 무슨 냄새인지 빨리 알아보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들은 곧 마리자 아주머니가 만든 소시지에서 풍기는 냄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금님은 빨리 먹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잔뜩 사가지고 오너라. 임금님은 신하에게 돈을 듬뿍 주면서 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 냄새야. 하하하. 임금님은 마리자 아주머니의 소시지를 꿀꺽 삼켰습니다. 맛있는데? 이런 소시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임금님은 산더미 같은 소시지를 단숨에 먹어버렸습니다. 벌써 다 먹었나? 더 먹고 싶은데. 마리자 아주머니는 임금님의 주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소시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소시지를 만듭니다. 게으름을 피우면 임금님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엄마는 힘이 넘쳐 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놀지 못하니까 재미없어. 아이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더욱더 소시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계속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 혼자 만들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가족 모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맛있는 소시지는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매우 바쁘고 힘들었지만 돈이 잔뜩 생겼습니다.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번쩍번쩍한 아이들의 옷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는 기뻐서 싱글벙글합니다. 얘들아, 모두 모여라. 엄마가 새 옷을 사왔단다. 우와, 멋지다. 고맙습니다, 엄마.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뻐한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불편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가 없어. 으악, 깨끗한 옷이 더러워졌네. 어떡하지? 못에 걸려 치마가 찢어져 버렸어. 이런 치마로는 웅덩이를 건널 수 없잖아. 좋은 옷 따위는 필요 없어. 마음껏 놀 수도 없잖아. 또 더럽히거나 찢어뜨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말이야. 난 예쁜 옷보다 엄마와 노는 게 더 좋아. 아, 저 새들은 좋겠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고 있을까? 마리자 아주머니는 힘없이 언덕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옷만 사주면 그것으로 되는 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렸어. 나는 좋은 옷보다 더 귀중한 것을 잊고 있었어.
마리자 아주머니는 맛있는 소시지와 함께 임금님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임금님은 아이들 일을 걱정하는 마리자 아주머니의 편지를 읽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때문에 아이들을 외롭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야. 앞으로는 가끔씩만 맛있는 소시지를 성으로 보내주기 바란다. 너그러운 임금님의 답장이 왔습니다. 마리자 아주머니도 아이들도 다시 전처럼 행복해졌습니다.